안녕하세요. CN드림입니다. BC주 글레이셔 국립공원은 캘거리에서 멀지 않은데요. 캘거리에 사는 우리들이 밴쿠버나 뭐 켈로나 가는 길에 항상 지나치는 곳이죠. 골든 타운을 지나서 레벨스톡 못 미쳐 로저스 패스 고갯마루가 나오죠. 바로 이곳이 글레이셔 국립공원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산 정상에 쌓인 빙하들이 일품이고요. 또한 여러 멋진 등산로들이 있는 곳이죠. 특히 이곳은 경치가 좋아서 여름이면 유럽에서도 등산가들이 방문해 10일에서 20일씩 체류하면서 등산을 다닐 정도로 그 경치가 유럽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레벨스톡 못 미쳐서요. 가다 보면 햄록 그루브 보드워크 아니면 락가든 트레일 그리고 허밋 등산로 표시판도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이 글레이셔 국립공원입니다. 캘거리에 등산 애호가들이 많지만 실제 이곳을 갈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캘거리에서 편도 35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는 힘들고요. 또 공원에서 숙박을 일단 해야 되는데 모텔이나 롯지 같은 건 전혀 없고 캠핑장도 있지만 개수도 작고 규모도 크지 않아 캠핑장 잡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밴프 국립공원 면적에 비해서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요. 밴프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쿠트네이나 요호 국립공원하고 면적은 비슷합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웅장한 빙하와 멋진 산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3000m가 넘는 봉우리가 28개나 있고요. 여러 등산 코스들은요. 초중 고급자용으로 잘 구분되어 있어 자신의 체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초급자 산책로들은 짧은 코스지만 볼거리가 많은데요. 그 등산로들이 많아서 제대로 다 돌아보려면 열흘 정도도 부족하지만 뭐 그렇게 시간 내기 힘들다면 이번 여름 뭐 5일에서 일주일 정도라도 이곳에서 체류하면서 등산을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뭐 특히 등산을 좋아하지 않더라도요. 캐니언 온천장에서 며칠 지내면서 인근의 초급 산책 코스를 돌아보고요. 또 하루는 레벨스톡 시내로 나가 작고 아담한 타운도 구경하고 여기에 있는 열차 박물관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레벨스톡 시내에 있는 골프장은 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넓고 시원하게 탁 트인 페어웨이가 인상적인 곳이라 하루쯤은 여기서 골프를 즐겨도 좋고요. 또 글레이셔 공원까지 오고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타운 골든이 있잖아요. 여기에 골프장 정말 멋집니다. 산 밑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오고 가는 길에 한번 골프를 친다면 정말 멋진 여름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곳 국립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롯지나 일반 숙소는 없고요. 대신 3개의 캠핑장이 있는데 2개는 예약이 가능하고 1개는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갑니다. 이곳 외에요. 글레이셔 국립공원과 레벨스톡 국립공원 사이에는요. 한국분이 운영하는 캐년 핫스프링스 리조트가 있는데 캠핑장과 샬렛들이 있으니 여기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글레이셔 공원을 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글레이셔 공원까지 한 30분 정도 운전해 가면 되고요. 리조트 안에는 온천도 있어서요. 등산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에 그만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레벨스톡 시내까지는요. 3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서 좋고요. 글레이셔 국립공원 안에는요. 그 일러 실로웨이트라는 이름의 빙하와 강 그리고 캠핑장이 있는데요. 여기를 항상 지나다니면서 간판을 보고 저거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항상 의아했는데 최근에 방문을 해서 이 발음을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일러 실로웨이라고 하네요. 이곳에 살던 오카나간 원주민의 말로 큰 물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한 첫 번째 유럽인으로는 AB 로저스 장군으로요. 1882년부터 2년간 이 부근에서 철도 측량사로 일하면서 1885년 로저스 고갯길에 기차 통과하는 것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이곳 공원을 관통하는 고갯마루를 이분의 이름을 따서 로저스 패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88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요. 1년 전인 1885년 밴프 국립공원에 이어 캐나다에서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꽤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빙하 아래쪽으로는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던 같은 해에 글레이셔 하우스 호텔이 세워졌고 서부 캐나다에서는 최초의 관광지가 되었는데요. 이 호텔은 1892년과 1904년에 확장되었고 1907년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빙하를 보기 위해 몰리던 곳입니다. 이후 1925년 문을 닫았고요. 이곳에 가면 호텔의 흔적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원 내 등산 후 목록은 제가 따로 설명란에 붙여두겠습니다. 지도는 공원 안내 책자를 참조하시고요. 등산 후 목록에 보면 제목 앞에 필수라고 써놓은 건 꼭 가봐야 될 곳이니까요. 이곳 먼저 계획을 잡아보세요. 초보 코스 중에 소개된 루프브룩 산책로는요. 4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짧은 코스인데요. 기찻길 개발 초창기에 이곳에 선로가 있었다가 추후 기찻길이 다른 곳에 놓이면서 지금은 기찻길의 그 흔적만 일부 남아있는데 이곳으로 기차가 지나다니면서 주변의 멋진 경치를 감상했을 승객들의 시선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죠. 락가든은요. 산 정상에서 부서져 내린 바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인데 제법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베어크릭 폭포도요. 주차장에서 멀지 않은데 경치가 제법 좋아요. 우선 초급 네 코스는 모두 꼭 가보시고요. 중급 코스 중 허밋, 바로패스도 꼭 가보세요. 허밋은 이거 글레이셔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등산로 중 하나이고요. 초반엔 제법 경사가 좀 있어 숨이 차지만 정상에서 바라다보는 모습은 가히 절경입니다. 특히 이 정상 부근에 캠핑장이 있는데 아마도 로키산에 있는 백패킹 캠핑장 중에서는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허밋은 제법 경사가 있으므로 평소 등산으로 단련된 사람만 가는 게 좋고요. 다만 바로패스는 그 왕복 13km지만 완만하게 길이 이어져 있어 주변 경치를 감상하면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정상에 올라서면 공원 서쪽편으로 고속도로가 내려다보이고 바라다보이는 주변으로 풍경이 일품이죠. 이외에 7개의 고급자 코스가 있는데요. 평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흡족할 만한 그런 코스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글레이셔 크레스트는 정상에서 빙하를 가까이 바라다볼 수 있어 좋고요. 아술칸 밸리 코스는 꼭 가봐야 될 필수입니다. 그 외 아볼리치 등산로도 산악인들의 인기 있는 코스로 유명하죠. 경사가 제법 있으나 벤퍼에서 등산 경험이 많이 있다면 충분히 정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서 맥도날드 산은요. 이곳 공원을 대표하는 봉우리인데요. 산악 전문가들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 여기서 소개는 생략합니다. 다만 허밋 등산로에 올라가면요. 이 마운틴 스로 맥도날드 봉우리가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등산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곳 공원에서 서쪽으로 좀 더 가면 레벨스토 국립공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메도우 인더 스카이 파크웨이 도로가 정말 멋집니다. 차를 가지고 정상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정상에 차를 세워두고 다녀볼 등산로 코스들이 몇 개 있는데 시간 여유가 된다면 여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또 정상까지 가는 길목에 브로큰 브릿지라는 이름의 산책로가 있어요. 여기도 한번 들려보세요. 왕복 1시간이면 충분하고요. 끝까지 가면 작은 폭포가 있는데 여름에 가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산책로 끝까지 가면 정말 부서진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요. 이전엔 해밀턴 크릭 산책로였는데 수년간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개방을 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레벨스토 국립공원 안에는 스컹크 캐비지, 자이언트 시다 트레일 등이 있는데요. 가벼운 코스인데요. 경치가 너무너무 좋죠. 이상으로 글레이셔 국립공원과 덤으로 레벨스토 국립공원까지 소개를 마칩니다. 아 참 그리고 미국에도 같은 이름으로 글레이셔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캘거리에서 차를 가지고 남쪽으로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경치에 비해서 비교적 덜 알려진 곳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멋진 풍경을 지닌 곳이죠. 캘거리에서 멀지 않으므로 이번 여름에 한번 꼭 가보세요. 참고로 미국 국립공원들은요. 밴프와는 달리 입장료가 기본이 일주일짜리예요. 가깝다고 해서 당일치로 가는 건 좀 아깝더라고요. 7, 8월엔 숙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숙소 예약하고 가야 되고요. 글레이셔 미국 국립공원은 한 2박 정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고 오는 길에 워터튼 국립공원 잠시 들리시고요. 끝으로 글레이셔는 빙하를 뜻하고요. 아이스필드는 빙원입니다. 여러 빙하 글레이셔를 품고 있는 엄마 빙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스퍼 가는 길목에 그 설상차 다니는 곳 있죠? 이게 바로 아사바스카 빙하 위에 다니는 거고요. 그 뒤로 어마어마하게 무지하게 큰 컬럼비아 아이스필드가 있어요. 이곳 컬럼비아 아이스필드는요. 북미 로키 산맥의 빙원들 중에서 가장 크고요. 면적은 캘거리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325평방킬로미터에 얼음의 깊이는요. 100에서 365m까지입니다. 이 엄마 빙하는요. 크게 6개의 빙하들이 있는데 설상차가 다니는 아사바스카 빙하가 있고요. 사스케치완 강의 원류에 해당되는 사스케치완 빙하가 있고요.
이외에도 캐슬 가드, 콜롬비아, 돔, 스타필드 빙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